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아유, 오늘 이렇게 또 비가 내리고 있네요. 농작물에는 또 꽃밭에 꽃들은 이렇게 비가 와서 좋겠는데, 오늘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은 많이 좀안 좋을 것 같아요. 밖에서 막 뛰어놀고 마음껏 즐겨야 되는데, 이렇게 비가 와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비 오는 날 제가 우리 집, 한 평밖에 안 되는, 한 평도, 채한 평도 안 되는, 저의 행복한 공간, 이렇게, 베란다입니다. 비가 오지만 우리 집에 이렇게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는 모습, 제가 오늘은 좀더 여유롭게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답니다. 저희 베란다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넓어졌답니다. 왜냐면 여기 비밀의 공간, 여기 또 이렇게 선반을 짜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이런 자재들을 넣어는,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조금은 넓어졌답니다. 그리고 또좀더 넓게, 쓸수 있는, 또 기구를 또 이렇게 마련해서 제가, 한평좀더 넓게, 쓰게 되었답니다. 지금 복잡해요. 그래도 여기는 작은 탁자에 이렇게 애니시다, 먹마가렛, 앵초들, 또 개나리 자스민, 저거 토끼살이 이렇게 크는 거 보세요. 이렇게 요런 아이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요 탁자, 요 탁자에는 랜디도 있고요. 랜디,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어 있죠. 또 이렇게 후쿠시아도 한 차례 꽃이 지고 나더니 또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 아이는, 잘 맞춰주면, 진짜, 비율을 잘 맞춰주면 이렇게 꽃을 잘 피워주는 것 같아요. 얘는 물을 엄청 좋아해요. 근데 물을 좋아하면서도 과습을 싫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물 주는 그 비율을 진짜 잘 맞춰줘야 돼요. 조금 물이 고프면 얘가 기절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얘가 기절을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물을 줬더니 바로 깨어서 또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피나타예요. 고소니아라고도 하고, 피나타라고도 하는데, 얘가, 서동 사장님이 이제 저에게 주셨는데, 얘가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지 꽃은 이렇게 꽃이 그냥 다 떨어졌어요. 얘를 분갈이를 해줘서 그런가 봐요. 근데 이거 다 살아있어요. 이거 향이 굉장히 좋답니다. 이거. 그래서 올해는 꽃을 제가 이렇게 못 봤지만, 내년에는 꼭 꽃을 볼수 있도록 예쁘게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올라가는 거 보세요. 새순이 나와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 우리 집 보라살이 또 자랑이 할까요? 보라살이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계속 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꽃을 피워줄런지. 정말 너무 예쁘답니다.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요. 거리대에 창들도 지금 예쁘게 물이 돌고 있고요. 지금 요 기존에 있던 탁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좀 넓게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무슨 일이길래 좀 넓게 쓰고 있나 궁금하시죠? 요 아래 칸에는 이게 지금 2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원목 식탁. 제가 여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다시 놓으면서 여기다가 좀덜 젖게 하기 위해서 여기 비닐을 이렇게 씌워줬어요. 이렇게 코팅된 거 여기다 붙여줬고, 여기는 아직 요런 아이들은 이제 분갈이하고, 지금 요 아이들은 이제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 계속 물 이제 흙을 털고 심은 목마가렛 애니 아니 뭐지? 대모루. 요런 아이들 지금 여기서 이제 물 먹으면서 이제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천리향도 있고요. 지금 제가 오늘은 요거 장미예요. 장미도 삽목해서 제가 꽃밭에 거기 갖다 이제 심어주려고 오늘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잘라왔어요. 아직 삽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라늄도 제가 요거, 삽목해가지고 키우네요. 다 죽고 난 다음에 요두 그루가 남았는데, 요걸 누구를 주려고 했는데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서 요거는 제가 오늘 이렇게 연탄가리식으로 분으로 옮겨줬답니다. 좀 넓은 분으로 옮겨줬는데, 이거는 제가 여기서 잘안 되니까,
예쁘네. 거기 낑겨서 거기다 갖다 놔야 되겠어요. 그래야 얘 가을에 꽃을 볼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 아이들은 적응하느냐고 여기 있고요. 이제 여기서 적응하면 여기는 잠깐 해가 완전히 그늘에 있었거든요. 해가 아예 안 들어오는 그늘에 있다가 지금 이제 며칠 지났으니까 이제 여기는 잠깐 해가 들어오는 곳이라서 아직은 더 그늘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적응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적응을 하면 이제 요 위로 이제 한 단계 이제 여기로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 지금 요거 레이시아도 이제 분갈이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지금 한아이가 아직 꽃이 피고 있어서 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꽃 피고 진 아이들은 얘네들도 이제 분갈이 싹 해주면 또 꽃대가 또 올라와요. 그럼 이제 꽃을 계속 볼수 있는 아주 매력 있는 레이시아예요. 그래서 레이시아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요. 지난번에 구릉부카 제가 분갈이 해준 아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꽃이 계속 피어주고 있답니다. 정말 예쁜 구릉부카 이렇게 잘 있답니다. 저희 집 베란다 모습인데요. 그리고 맨 밑에 또 이렇게 이런 자재들 여기 제가 높였어요. 원래는 그냥 요 다리로만 있으면 여기가 좀 낮아요. 그래서 여기를 활용을 하고 싶은데 활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 그 여기 베란다 공사할 때 제가 이거 다시 놓으면서 벽돌을 이렇게 높게 벽돌을 이렇게 받쳐줬어요. 그랬더니 이 높이가 굉장히 높아져서 이렇게 키큰 목마가리 또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자재들 이런 분무기들이 웬만하면 잘못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낮아서. 근데 이렇게 높여놨더니 아주 요 공간을 넓게 진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페트병들은 이제 제가 살충을 하거나 이제 종류별로 있을 때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담아놓고 요걸 담아서 이제 주기적으로 뿌려주는 역할을 하느냐고 페트병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예쁜 선반이 있어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 전에는 여기 그냥 사과 그거가 그 뭐지? 아무튼 그런 상자가 있었어요. 엄목 상자. 그런 걸로 좁게 이렇게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제가 여기다 그 철로 되어 있는 식기 건조기 있잖아요. 그걸 올려놨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겨울에 저 거실로 들어가면서 이 자리가 좀 비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선반이 정말 예쁜 제 마음에 쏙 드는 이 선반이 재활용에 나와 있지 뭐예요? 그래서 이 아이 얼른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 선반이 여기랑 여기랑 맨 위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아, 여기를 좀 뭐로 갖다가 이렇게 선반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요거 지금, 그, 목재소에 가가지고 요 나무를, 요거 얻어다가, 제가 요거 돈 드리려더니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게 코팅이 안된 거라서 제가 비닐, 그거를 이렇게 쌌어요. 싸서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이런 선반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멀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선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아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제 거리대로 아이들이 나가서 그래서 좀 여유가 있고, 또, 야생 아이들도 심는 대로 이제 적응을 하면 제가 토종인의 뒤뜰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지금은 이렇게 아주 널널하게 지금 쓰고 있답니다. 네, 또 하나. 제가 우리 집 베란다 좀 넓게 쓸수 있는 방법 뭐냐면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행인분을 걸어 놓게 되었답니다. 행인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행인 거리대를 뭘로 했냐면, 이렇게 천정하고, 천정에 이렇게, 천정하고, 이 바닥을, 바닥에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H 모양의 그 옷걸이에요. 옷걸이 행가인데 그 행거를 여기에 설치를 했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 행인문을 좀 걸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무조건 못질을 할 수도 없고 못질을 하자면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방법을 찾다 이런 행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행거를 양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두 단으로 되어 있죠. 근데 저 위에는 일단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걸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아이는 요 유매예요. 요 유매는
계속 이렇게 여기다 걸어놨더니 이제 해도 저기 높은 데 있으니까 해도 잘 보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꽃꼬리, 요 꽃봉오리가 계속 이렇게 잡혀지고 있답니다. 이 아이도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우열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고개가 다 아프네요. 근데 얘도 물을 좋아하나 봐요. 좀 물을 그때 하루인가 이틀인가 못 줬더니 얘가 기절을 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야생화는 한번 이렇게 목이 마르면 목이 말라서 많이 시들해지면 얘네들이 깨어나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물을 줬더니 그래도 깨어나서 이렇게 꽃을 예쁘게 보여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또 잘 꺾이기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저 위에다가 한가지게 걸어놨더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행인분 사용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거를 제가 지금 꺼내봤어요. 요거 덩굴 장구채예요. 덩굴 장구채에 꽃밭에 심어준 아이가 너무 예뻐서 저도 집에다가 하나 또 키워야 되겠다. 산들 야생화에서 보고서 키우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키워봐야 되겠다 해서 갔더니 없는 거예요. 예쁘네. 그래서 아 너무 아쉽다. 없어서 꼭 집에서 꼭 또 하나 키우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꽃들을 구경하다 보니까 요 아이가 딱 요 아이 하나가 다른 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덩굴장구채 같아요. 그랬더니 예쁜 사장님이 거기 하나 잘못 꽂혀 있었나 보네요. 그래갖고 이것도 선물로 주셔서 이것도 다른 아이들 사오면서 이거는 또 주셔가지고 이거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행운분에다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냥 늘어지면서 키우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었답니다. 이거 덩굴장구채예요. 지금은 다 매진되었답니다. 정말 예쁘죠? 이렇게 걸어 놓으니까 이렇게 예쁜 덩굴 장구채. 요거는 헨리 안트무늬라는 아이예요. 이게 저희 집에 올 때 요 줄기 하나 꽃대를 데리고 달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지금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 아우 요 아이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헨리 안툼은 지금 예쁘른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정말 예뻐요. 이 아이 한번 키워보세요. 한번 꺼내볼까요? 이게 옷걸이 행가라서 요런 거리대 요런 거 꺼낼 수 있는 옷을 꺼낼 수 있는 요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요걸 꺼낼 때 요거로 요렇게 들어서 요렇게 꺼낸답니다. 한번 보실래요? 아이고 아프죠. 헨리 안툼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무는 이렇게 생겼고요. 와 꽃줄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새 줄기가 되어갖고 꽃이 세 군데에서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여기 헨리 안툼은인데요. 지금 예쁘른에서 이거 3,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육하우스님 영상에서 요거 심는 거 영상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 보고 저도 똑같이 이렇게 야생화 흙이 저는 없어서 요거 토동인의 흙에다가 녹소토를 좀 섞어주고 이렇게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요렇게 예쁘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요거 헨리 안티문이라는 아이입니다. 다른 분 영상을 보니까 행인분을 걸 수 있는 요 만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너무 비싸고 좀 저렴하게 좀 여기에 이런 아이들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봤더니 이렇게 만드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요 노끈은 다이소에서 사왔어요. 요 노끈은 거기서 사왔고 꽃 자재에 가도 이런 거 노끈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엮었어요. 만드는 방법 되게 쉬워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일반 화분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행인에 걸 수 있는 방법을 요렇게 해서 이걸 엮어서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줄은 높이를 길고 짧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묶어서 걸어놨고요. 요거는 지금 분갈이 하지 않은 시클라멘 먼저 시클라멘인데 이렇게 이제 꽃이 지고 나면 이제 원종 시클라멘이 아니다. 이거는 참 토동 사장님이 선물을 주신 건데 아직 분갈이 안 했어요. 꽃 다 지고 나면 분갈이 하려고
꽃이 예뻐서 그냥 꽃 보고 있고요. 여기도 지금 레이시아가 아직 꽃이 안 져서 꽃이 피고 있어서 제가 분갈이 못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레이시아 그냥 여기다가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요거는 분갈이 했어요. 요거는 푸쿠시아 흰색이에요. 요거 분갈이 해서 여기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베란다가 한 2평? 2평 된 듯한 그렇게 넓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어때요? 좁은 공간이라서 조금 아쉬우신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애니시다가 정말 예쁘게 꽃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아이는 진짜 꽃을 언제까지 보여줄까요? 계속 보여줄 듯 합니다. 계속 꽃볼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여기 보세요. 이렇게 계속 마냥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집 소담한 베란다 꽃들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요거 복륜 비비추 미니래요. 미니 정말 예쁘죠? 요거 산들 야생화에서 데려온 아이예요. 목마가리도 예쁘고 아무튼 꽃들로 행복한 소담한 우리 집 베란다 이렇게 한번 또 자랑해 보았습니다. 아 참! 한 가지 더 보여드릴까요? 지금 밖에 요 캄파눌라예요. 캄파눌라가 이게 제가 영상에 올려놓을게요. 이거 눈이 여기 소복히 쌓이면서 겨울을 지난 아이예요. 근데 아, 이 아이가 겨울을 나고 나더니 이거 잘 안 자란다 했더니 어느덧 자라서 이렇게 꽃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곧 꽃이 필 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캄파눌라 월동한 아이 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비는 오고 있지만 오늘도 이렇게 모두들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옷걸이 행거가 그래도 무게는 어느 정도 받쳐줄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행잉분으로 걸려면 좀 더 가볍게 키울 수 있는 꽃들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방법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게 지금 캄파눌라예요. 밖에 지금 영하 20도 내려갔을 때도 그냥 밖에다 내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온도가 조금 올라간 상태라서 지금 보니까 물이 좀 고픈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좀 먹여주려고요. 들여놨더니 지금 그래도 진짜 월동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지는 않았어요. 지금 물 주려고 이렇게 데려왔습니다.